걸 왜 하는 거야 대체? 돈이 썩어 나나? 또 해달라고는 하지 마요.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개운하고.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. 손이 깔끔하면 첫인상이 좋다고요. 아 예, 그렇겠네요. 요즘은 남자들도 뭐 외모가 다 경쟁력이죠. 저기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당신 취미생활도 공유해요. 당신 뭐 하고 싶어요? 당신은 내 취미생활 공유 못해. 당신이 시를 알아? 내가 왜 시를 몰라요? 노래 가사들도 그거 다 시 아니에요? 응?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.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그리울 때 그때 울어. 아 그만해. 아무튼 난 오늘 저 정모 있어서 거기 가야 되니까 당신 알아서 당신 볼일 봐. 아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. 그것도 취미생활이잖아요. 야, 거기가 어디라고 같이 가. 거긴 시를 쓰는 동호회라고. 아니 시 동호회면 어때요? 아니 당신 그런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나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? 혹시 거기 여자라도 숨겨놨어요? 맞아 맞아. 동호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바람들이 난다고 그러더라. 아이고 정말 생각하는 수준하고는. 아이고 참. 아 같이 가 그럼. 가서 얼마나 교양있고 수준 높은 데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. 그저 그렇고 그런 동호회가 아니야 거기는. 대신에 거기 가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. 공연이 입 열어가지고 미천도로 내지 말라고. 사실 나도 오늘 처음 참석하는 거야. 댓글만 봐도 말이야 얼마나 그 시를 감상하는 수준이 높은지 내가 가끔 딸릴 때가 있다고. 아주 품격 있고 상당한 수준의 동호회라고. 알았어요. 내가 입 꼭 다물고 예쁘게 웃기만 할게요. 웃지도 마라. 그러니까 육몽 차규택님이시라고요? 아예 내가 육몽입니다. 근데 저 혹시 아이디가? 아 제가 조르바예요. 아 조르바님. 아 그럼 이쪽이 설마 영겁의 오복녀님? 아 예 뭐 뭐 영겁. 아, 네, 제가 영겁의 오복녀예요. 와,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. 우리 정모에 아저씨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. 아, 그 원래 중고딩밖에 없거든요. 수능에 나오는 시를 분석하는 동호회라. 아, 그래서 시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감상을 했구나. 집시 교육이 뭐 다 그렇죠. 그러면 아저씨도 이번 수능 보세요. 에? 저기 당신은 급한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저 시간 됐지? 저 가자고. 나는 바빠서. 오늘 반가웠습니다. 자자 반가웠어요. 그래요. 그래요. 시 공부 많이 해요. 오늘 음료는 영겁의 오복녀가 쏩니다. 감사합니다.